애기 뭐 소리비 뭐 첫사랑 그때? 뭐 지금 첫사랑 당신인데 뭐 나가 어디 딴 사람 그니까 당신 첫사랑 있대 나한테 묻지 말고 아 이 사람 나가 얘 해놓는 놈 자고 뭐냐 그래 표정이 웃을락말락 진심 많이 다니까 자 그만 첫사랑 이제 그만 옵시다 허허 40년을 함께해도 비밀은 있는 법이지요 첫사랑이 도마에 오른 건 두릅 때문입니다 가을 송이라면 봄은 두릅이라죠 왕관 같은 자태하며 맛과 향, 영양까지 산나물의 황제랍니다 자칭 두릅 전문가인 병주 씨는 그 맛을 첫사랑 같다고 합니다만 눈을 감고 맛을 봐야 돼 첫사랑의 맛이라니 어떤 맛일까요? 1년에 딱 보름 제대로 먹는다는 두릅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연두빛 물오른 용문산입니다. 가장 맛있는 두릅을 찾아왔는데요. 바위가 적고 흙이 좋은 용문산은 유난히 산나물이 맛있다죠. 아유 이런 봄바람 요 체온이 자꾸만 옆구리를 간지려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봄바람이 새순두를 또 꽃덩어리를 모두 불러내서 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새순이 피는 철엔 벌만 바쁜 것이 아니랍니다. 어휴, 같이 가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휴, 많이 따셨네. 아 예. 이게 뭐예요 이건? 이거 취나물이에요 참치. 참치. 참치? 예. 예.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아, 향이 좋죠. 향이 은은한. 아유, 야 이건 진짜. 예, 쌈싸먹고. 이건 뭐? 이거는 우산나물. 우산나물. 우산처럼 우산처럼 생겼다서. 아 이렇게 이게 우산을 쓴다 이 예. 우산나물. 예. 또요. 동네 사람 한 열몇 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큰 산 나무를 갑니다. 보통 예. 4km, 6km 걸어서. 그럼 저녁 때 되면 이제 남자들이 마중을 가요. 나물 마중을. 아, 나물 마중. 보통 이제 이구에 오죠. 그럼 남자들이 예. 바닥에 지게 지고 와서 마당에다 멍석을 까고 나무를 쫙 펴놓습니다. 그럼 이게 막 뜨끈뜨끈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고르는 게 두릅이에요. 두릅. 예. 이게 아주 A급이구만. 그렇죠. 예. 아이고. 나는 이게 비기너라. 수십 가지 산나물 중에서도 두릅이 가장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두릅이 기다려준 눈은 그렇죠. 기다려준다. 예.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새 두릅 날 철만 되면 밥을 안 절부를 못해도 아 거기 가면 지금도 두릅이 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봄바람의 상징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안 오고 못 견디죠. 나이 없어 있는데 네, 난 앞만 들여다봐도 안 나타나는데 내 눈엔 허허 낮은 곳의 두릅은 벌써 동이 났네요. 이거 두릅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 슬슬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보다 좀 폈네요 이것도. 70평생 처음 따보는 두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느 부위를 먹어요? 이게 전체 먹는 거죠. 이 가시가 벌 틀었는데 자기를 보호하라고 찔리는 거예요. 아, 그 보호 수단이죠 이게 다 가시. 이게 이렇게 보호를 하는구만. 여여 가시 좀 보십시오 이거. 여쭈 이게 찔리니까 무지하게 아프네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정도. 그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이렇게 좀 보이니. 아, 이 정도가 보통 먹기 좋은 두릅이랍니다. 아주 잘리는 소리가 톡하고 매력 있네요. 네. 하하. 아주 이건 먹기 좋습니다. 네.
요 부분이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야들야들 도톰도톰 한 게 아주. 두릅은 선생님 이 두릅은 말이죠. 따면 점액질이 나옵니다. 이렇게 끈끈한 점액질. 만져보세요. 미끌미끌하죠. 끈적끈적한 그, 그 점액질이 나와요. 아 이거 이거 이건 인테네. 여기 예, 여기가 나오는데. 예, 점액질이 나오는데 자양강장제라고 그래요. 자양강장제.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보약 이라 소위 말해서 보약 보약이라 자양강장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자양강장제 두릅을 좀 먹고 싶습니다만 생으로 먹으면 좋지 않다는군요. 어유 바람이 한번 지나가니까 네, 꽃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꽃비가 주말 꽃비네요. 눈 오는 네. 것처럼. 그래도 이런 거 준비해가 되시니까 금방 여기서 데쳐 먹을 수 있네요. 네, 이 두릅은 이 단백질이 많아서 열이 많아요. 그래서 배낭에다 넣었다가 또 집에 막 한두 시간 차 타고 가서 집에서 먹으면 열이 열 때문에 혀이 죽어요. 하하, 그래서 가장 맛있는 두릅을 먹으려면 산으로 가야 한다고 했군요. 채취해서 바로 데쳐 약간 느긋할 때 먹는 것이 제일이랍니다. 아, 너무 이거 빨리 먹어. 아, 이렇게 묵을 보여? 예, 너무 이거 익으면 안 되니까. 아, 색도 더 파래지네요. 연두색으로 나오네. 네, 연두색으로. 물기를 짜야죠.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살짝 물컹하게만 데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쌉쌀한 맛이 그 사포닌의 그 성분입니다. 인삼이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 인삼의 그 사포닌이 두릅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인삼 오가피도 두릅나무과로 일태면 4천지간쯤 된답니다. 실제로 이게 쌉싸한 맛이 더 좋아서 어린 거는 이런 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걸 찾는 거죠. 큰 것이 네. 쌉싸한 맛이 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어떠십니까? 아직. 아삭아삭 이 소리처럼 향도 전해지면 좋으련만요. 역시 막걸리와 이게 네. 조합이 좋네요. 아주 그 어울립니다, 맛이. 쌉싸름하면서도 단맛이 나고 그 우아한 어떤 그 향기가 이렇게 입안에 배는 것 같아요. 역시 산나물 중엔 왕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왕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느낌이 입안에서 옵니다. 맛과 향, 영양의 삼박자도 갖췄지만 왕관 같은 생김새부터 보통 산나물과 딴판입니다.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 상이 임시정부 시절에 임정요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곡서 뒷산에서 먹던 두릅 맛을 지금도 생각난다. 아. 네. 두릅나무는 가시가 많고 보기에는 아주 그 무섭게 생겼는데 그 새수는 살이 두텁고 여리고. 부드럽고 아주 그 향이 짙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네. 김구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광복 이듬해 김구 선생은 마곡사를 다시 찾아 하룻밤 머물다 가셨다는데요. 그리워하던 두릅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국을 떠돌며 독립운동을 하던 선생께 아마도 두릅은 조국 선천의 맛이었겠죠. 절에서 웬 오토바이가 내려오나 했습니다. 마곡사 바로 뒤편 생골 마을에 사는 김봉근 씨입니다. 전라도에서 시집와 43년을 산나물꾼으로 살았습니다. 아 예, 역시 두릅이 제일 인기네요. 하기사 마트에서는 자연산 두릅 구경하기도 어렵거니와 한 개에 천 원도 넘는다지요.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촌이라 어디 가서 나가서 볼 때도 없고 오로지 그냥 산에 가서 하루 뜯어서 그 이튿날은 팔고
용금씨가 나무를 뜯는 태화산은 전라내도 안전한 피난처로 쓰일 만큼 깊디 깊은 오지입니다. 봉금 씨가 나무를 파는 동안 남편 영호 씨도 분주합니다. 크기에 따라 두릅 서너 개를 한 고리씩 엮어 열 고리를 만들면 한 접이 된다는데요. 두릅 타래는 왜 만드는 건가요? 두릅 따는 것도 저기 저기 장국에 저울 넘어가서 저쪽이 고개 넘어가서 장에 갖다 팔아야 돼요. 몇 리나 되는데요? 여기서 한 10리 넘어. 그때나 지금이나 두릅은 값이 좋습니다. 산나물 중 돈이 되는 두릅을 팔기 위해 아껴두고 대신 개두릅이란 나무를 많이 먹었답니다. 저 위에서 따요. 잘 내가 붙여서 받을게. 저기 밑에서 봐도 나무를 내면. 개두릅이 뭔가 했더니 백숙할 때 넣는 엄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이 개두릅이랍니다. 딸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게 퍼져나가들 안 해요. 이렇게 한번 커버리면은 저기 아이고, 이거 가시가 엄청납니다. 가스 파내고 그런 기어 다 뭘 가시 속에서 사는데 뭐 옛날서부터 이거 나무 잘르다가 그 방 아랫방 옷방 그 문 문 주방 그 위에다가 못 박고서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구신도 못 들은다고 그랬었어. 구신. 귀신도 막을 정도로 센 가시를 뚫고 딴 엄나무 손인데 왜 개두릅이라 낮춰 불렀을까요? 조심하라고. 엄나무 손인 개두릅과 두릅나무 손인 참두릅은 우선 생김새가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개두릅은 쓴 맛과 향이 더 진하답니다. 향이 좀 이 두릅보다도 조금 진해요. 조금 진한데 그래도 그 향에 진짜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야, 엄나무 순은 정말 없어서도 못 팔아요. 이 엄나무 순은. 요즘은 개두릅도 많이 찾지만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산에서 캐와 심은 더덕이나 취나물을 팝니다. 이게 이제 5년 돼 들어가는 거지.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아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너미댁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떨어진 약목대길 입고서 경상시내를 도는데 왕국산을 도는데 그래야지. 왜 정상놈들 미겨 우리지 멍텅구리는 누가 멍텅구리여 장국에도 못 넘어가네. 맞습니다. 누가 멍텅구리입니까? 양복 입고 도시 산다고 잘났나요 뭐? 나를 돌려줘! 향이 진한 개두릅은 장아찌가 제격인데요. 담아보니 물이 생기는 고추장보다 된장이 더 좋더랍니다. 된장 맛과 어우러진 개두릅의 은근한 향이 꽤 별미랍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참 반찬들이 없잖아요. 이제 손님이 오려면은 뭐 차려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엄나무순하고 뭐 이제 취나물도 하고 여기다가 두릅도 이렇게 장아찌를 박았다가 손님 올 때 그때 이제 살짝 이렇게 꺼내서 기름 있잖아. 기름 좀 넣고 깨소금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랬어요.
금방 감되게 이거는. 봉금시 장독대에는 이런저런 장아찌들이 푹푹 익어갑니다. 거참 보물단지입니다. 개두릅은 향이 낯설어서 그렇지 몇 번 먹다 보면 그 향에 반하고 맙니다. 향을 즐기는 사람들은 마늘, 참기름도 마다하고 그냥 고추장에 조물조물하면 끝입니다. 엄나무 가지는 약재로도 좋지만 음식에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엄나무 백숙, 부부의 보양식이지요. 집에서 키운 닭에 산에서 구한 엄나무며 대추, 밤을 넣고 장작불로 푹 끓입니다. 칼 가져와, 내가 조금 깎게. 백숙하느라 생긴 수술 꺼내 더덕을 굽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한 더덕은 조금만 불이 세도 잘 탑니다. 약한 불로 살살 구워야 되죠. 솔솔 더덕 향이 풍기기 시작합니다. 숯불에 구워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더덕이라니 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맛있네. 엄나무 백숙도 잘 익었습니다. 엄나무에도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달리 보약이 필요 없는 거죠. 어이쿠. 이야, 맛있게 생겼다. 너무 맛있다. 닭 냄새 하나도 안 나. 정말 맛있다. 엄나무가 닭 냄새를 말끔히 없애주니 국물 맛이 진국입니다. 이 진국에 죽을 끓입니다. 나물을 넣고 끓여도 좋답니다. 향 짙은 개두릅 안주에 술 한잔 마시고 하늘 한번 바라보면 더 큰 행복이 없다는 봉금씨 부부. 이 항복제인은 두 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마주서서 말할까 눈치만 살피다가 지나던 밤새 해발 170m 섬진강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고사리가 만발했네요. 급경사 S자 길을 능숙하게 올라오는 트럭 주인은 자칭 두릅 전문가 이병주 씨입니다. 두릅의 맛이 첫사랑 같다던 바로 그분이지요. 좋네, 좋아. 병주 씨는 20년 전부터 두릅을 자연 생태에서 재배해 왔는데요. 사실 두릅 주변의 큰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 전부랍니다.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런 우리 남부 지방에는 전부 야산의 솔밭이라 소나무밭. 그러니까 이건 볕을 봐야 크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여기 나기 때문에. 목두채라는
이름처럼 두릅은 나무 꼭대기에 손이 딱 하나 납니다. 햇빛을 못 보면 죽지요. 주위 나무를 없애고 새순을 따줘야 옆에서도 순이 나오고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손보디 한 개 정도 올라오면 제일 맛있을 텐데 조금 큰 거는 이제 부각을 하고 제일 상품은 돈을 해서 만들고 이제 이런 엽순 이런 거는 짜가치를 만들어 먹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3월 말에서부터 이거 좀 올라와. 그때 보면 벌써 꿈에 막 두릅이 보여. 붉은에 산수화삼의. 그럴 때 조금 가보면 아직 안 피시면 또 가보면 날 추우면 도로 톡 뜨시면 도로 싹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필드 하나 한두 그 마인드 그때는 안 돼요. 저 앞에 밑에 있는 거 한 서너 개 따와 집에 먹을 때 그 맛 그거 참 그 안 먹어본 사람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쌉스름하고 풋내도 조금 나고 그래도 그 뒤에 한기가 있어. 첫사랑 같이 맛도 좋고. 한복 듣고 보니 그럴 듯한데요. 나 다 들었거든. 산자기 뭐 그룹이 뭐 첫사랑 그때 첫사랑 당신인데 뭐 나가 어디 딴 그러니까 당신 첫사랑 있지. 나한테 묻지 말고 나는 당신이 했으니까 어이 사람이 묻지 말고 해봐. 당신 첫사랑 얘기해봐. 여기가 이제 그만 거 또 뭐 사람이 자고 또 해. 부산에서 만나 고향 남자 병주 씨가 재남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사업 잃고 건강 잃고 위태로울 때 재남 씨는 남편만 건강해진다면야 어딘들 못 가랴 싶었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먹어야 된다고 이거를 이 끝에 거만 좀 억신 거만 뽑아내 버리고 그게 이걸 먹어야 입안에 막 향이 확 커진다고 쫀득쫀득해 이걸 씹으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요새 애기 엄마들 이거 싹 다 버려 모를 줄 모르냐. 이거 꼬사리 다시 갖다 놨더니 네? 네? 고사리 나 사무가 바빠지 남아있어요. 나보다 더 바빠. 저를 보는 것 같다. 어쩐지 뜨끔한데요. 에 강큰 남자 아니 나가 가요 무대를 한번 못 봐. 딴 방향으로 뉴스. 자기 보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돌리면 자기도 꺾어지 봐야 되겠는데 보면 금방 누자. 딱 벽에 앉아갖고 살짝 가지고 놔둬. 또 싹 뺏어 버려. 지금까지 그런 사람 예사지 뭐 그게 뭐 어쩌나 그냥 리모컨 전쟁 해본 사람만 알죠. 하지만 재남 씨 마음 속엔 항상 남편이 일순입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고 별거 없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서로 마음 나 재양만 만날 때 딱 첨부대 그랬어. 한 끼를 굶어도 서로 마음만 변치 말고 살자. 그랬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오히려 내가 위로했어요, 제 양반은. 내가 남편한테 위로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살았다고. 풋풋한 새순이기에 두릅은 빨리 데쳐놓지 않으면 금방 시듭니다. 순수하기에 불완전한 첫사랑처럼 말입니다. 순종한 마음일수록 지키기 어려운 법이죠. 두릅도 저장하기 어렵습니다만 두릅만이야 남편을 위해 부각이며 장아찌를 만듭니다. 이거 뭐 나간 물랑 귀찮은 짓 하겠어요. 우리 신랑 때문에 해주지. 그러니까 신랑이 이쁜 게 해줘야지. 이뻐요? 이뻐요. 이쁘긴 해. 나 혼자만 살짝 혼잣말로 이쁘다고. 정주 씨, 재남 씨 고백 잘 들었죠?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지만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옆에 앉아서 깨도 좀 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겠지. 볕 좋은 날은 3-4일만 말려도 되는데요. 두릅의 향은 여전히 남는답니다. 긴 세월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처럼 말입니다. 잘 말린 두릅 부각은 꼭 먹기 직전 구워야 되는데요. 구운 직후에는 바삭하지만 식으면 다시 눅눅해진답니다. 야. 야. 간 맛이야. 괜찮아. 진짜 그 맛이네. 옛날 딱 그 맛. 옛날 엄마가 해준 그 맛이에요. 그때는 뭐 이제 많았나 좀 막 그 아버님 옆에서 얻어 먹었지. 조금씩. 근데 그게 생각나서 이 주사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하는데 정말로요. 두릅은 약성이 강한 만큼 독성도 있어 데쳐야 되지만 장아찌는 생것도 가능하답니다. 생걸로도 하고 살짝 데쳐서도 하고 살짝 데친 거는 금방 먹으려고 하고 생거 할 때는 독수 쪽 있게 조금 숙성을 시켜야 되고 그런 차이예요. 물 3컵, 간장 1컵 반, 매실액 반컵이 최고의 비율이랍니다. 한 달 이상 숙성시켜야 독성도 없어지고 맛도 듭니다. 이 대합을 뭐에 쓰려나 했더니 두릅 된장국을 끓인답니다. 쓴맛은 된장맛과 어우러져 사라지고 은은하게 향만 남는다네요. 두릅 들깨찜은 특히 소화기가 약한 노인들에게 좋은데요. 두릅의 쓴맛에 소화를 돕는 성분이 있다는군요. 아이고 우리 손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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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이고, 방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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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서서, 아이고, 무사히 왔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어, 온다고. 응. 아이고, 힘든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두릅은 쇠고기처럼 단백질이 많은 식재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두릅을 왜 같이 굽나 했더니 두릅은 살짝 따뜻해야 더 맛있다고 했었죠. 영양궁합은 잘 맞는다는데 맛궁합도 괜찮을까요? 밥이 돼야 돼. 괜찮아요? 먹는 표정들을 보니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행이 행운이 들어오면서. 삼겹살 물로 끓여가네. 손자들도 두릅을 자주 먹어봐서 그런지 잘 먹네요. 맛있어? 맛이 더 살아나. 반 옵시다. 아. 아이고, 크기도 여자 입을 어떻게 크게 벌린다? 좋게 했다니까. 그니까 놀면서 저는 먹으면 행복하면 행복하다 해. 여자들 그 남녀들이 그냥 오늘 고생해서 요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거든. 여자는 진짜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녀는 또 그런 걸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오늘 고생했는데 술 많이 드시고 오시면 오늘 나 술 많이 먹었는데 미안해요 이러고 들어거든. 그렇게 이제 싸움이 안 되지. 첫사랑을 지키는 이 부부의 지혜 저도 한수배웠습니다.
두릅은 조선시대 선비들도 좋아했나 봅니다. 200년 전 빙허각 이 씨가 지은 여성 생활백과 규합 청서에 보면 10월에 두릅 가지를 베 화분에 심고 더운 방에 두면 겨울에도 두릅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귀한 두릅을 겨울에도 맛보고 싶은 그런 국리였겠죠. 금산 두지리에서는 3월부터 6월 초까지 두릅이 나온다는데요. 지금 오전에 오는 것 같은 경우는 광주로 출하가 되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옵니다. 6시에. 그때 오는 건 대전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두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최고 바쁘고 효자 종목입니다. 두릅이. 주민 3분의 2가 두릅 농사를 짓는데요. 두릅이 나무가 아니라 밭에서 나는군요. 모양새가 두릅과 비슷해서 땅두릅이라고 부른 걸까요? 딴 거는 나무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건 땅에서 순이 올라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땅을 파고서 그 순을 이렇게 채취하니까 그래서 땅두릅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원 학명은 이거는 저기 독활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독활이라고. 30여 년 전 땅두릅을 재배하기 시작한 이유는 원래 이 뿌리를 팔려고 했던 거랍니다. 90년대 말부터 새순이 더 인기를 얻자 아예 뿌리보다 새순을 채취하는 농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또 나무 건데 그럼? 1년 큰 거예요 이게. 4, 5년씩 이렇게 지나고 나면 뿌리가 굉장히 굵어요. 팔뚝보다 더 굵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그놈을 잘라가지고 한약상들이 저기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가서 자기들 이제 약용으로다가 썰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거 왜 덮어줘요? 덮어야 돼. 이거 덮어야 나중에 또 올라와요. 이거 안 덮으면 헛일이요. 그리고 이게 없어요. 하얀은 게. 잘 관리하면 1년에 7번 이상 새순을 채취할 수 있다는데요. 땅두릅은 줄기를 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순하답니다. 들쭉지근하면서 되게 상긋한 맛이 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 물 먹고 접을 때도 일할 때 이거 하나 깎아 먹으면 확실하게 물이 덜 맥히더라고. 두릅보다 쓴맛은 덜하지만 향은 비슷하다는 것이 땅두릅의 장점인데요. 출하를 마친 이장님이 어딜 갔나 했더니 아니 개울가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는 모양입니다만 아이고 이번에도 허파입니다. 아니요. 가위로 딱 대고 가위에서 대가지고 부르라고. 이리 잽싼 물고기들을 잡기엔 도구가 너무 허술해 보이는군요. 넘었어? 이건데요. 칠하고도 하고 얼김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밀가루라든지 쌀가루. 쌀가루를 저 곱게 빻아서 이걸 걸러주면 곱게 나옵니다. 흰설기라는 떡을 할 때요. 예. 음식할 때 쓰는 채로 정말 물고기가 잡힐까요? 하는 순간 아이고 잡았네요. 지금 잡은 물고기는 뭐예요 이게? 네, 1급수에서만 자라는 중템이라는 고기입니다. 버들치를 두지리에선 중택이라고 부르는군요. 중태기는 보호 어종이 아닌데다
몸집에 비해서 살이 많아 매운 땅 까물은 아주 좋답니다. 내친 김에 이장님 냉동실에 민물고기까지 총동원입니다. 아니 요새 고기 잡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잡았는가 보다. 요즘 바빠서 누가 뭐 고기 잡으러 가? 어디서 잡았어요? 진짜 많이 잡았네. 진짜 많이 잡았네. 어디서 원골? 원골? 원골. 땅두릅은 두릅보다 맛이 순해 어떤 음식에든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만 민물 매운탕에 쓸 일이 있을까요? 먼저 고춧가루로 버무린 무를 넣고 끓인 후에 생선을 넣습니다. 어째 고기가 이렇게 좋아. 그래도 나 하여튼 이장 최고예요. 근데 옛날 왜 해달라까 무섭네. 옛날 오라고 하면 어떡해. 역시 수제비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수제비가 익을 때쯤 땅두릅을 넣습니다. 향이 더 있어. 생면 삶아서 넣는 것보다. 그러고 비린내가 안 나잖아. 이 물고기는 비린내 나요. 그런데 이 두릅을 넣으면 비린내를 싹 감춰. 땅두릅을 넣어보니 미나리도 시래기도 필요 없더랍니다. 땅두릅은 참두릅보다 가격도 두세 배 더 싸.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돼지 두루치기에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두릅하고 돼지기하고 냄새가 똑같아. 돼지기기는 돼지기대로 맛있고 두릅은 두릅대로 맛있고. 땅두릅 나물은 소금간만 해도 맛있고 고추장, 된장 양념도 더 잘 어울린답니다. 따뜻하니 뭐 조금 넣으면 좋겠다. 땅두릅은 영양 성분도 두릅과 비슷하다니 여러모로 알뜰한 녀석입니다. 얼른 오세요. 얼른 잡아요. 지쳐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 너 얼마나 더 올려 먹어. 문득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밭에서 나는 땅두릅이지만 산나물의 황제는 아니지만 너도 참 귀하구나 하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벌써 두릅철이 끝나갑니다. 이 두릅도 그렇고 순수한 것은 참 빨리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아쉬워지는 것이겠죠. 소백산 맥줄기, 파름산 자락의 화동면. 500m 이상 고산지대라 평지보다 늦게까지 두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손 있는데 그거 잡아주세요. 혼자 본 가정이. 이거? 네. 화동면의 나물대장 장순애 씨. 34 창창한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나마 산나물 덕분에 자식들을 키웠답니다. 잠두릅보다 열흘쯤 후에 개드립이 나는데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봅니다. 형님, 어? 엄마 보가 이제 먹기 마침하네요, 그지요? 글쎄 그러네. 딱이 마침 맞다. 우리가 이 쌀 먹을
살짝 비치가 고기 싸먹으면 맛있겠네. 그래. 그래, 오늘 낮에 다 해서.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되세요? 동서지간이에요. 사촌. 네, 동서처럼, 친구처럼.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개두릅을 따는 이 시기는 다른 나무순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지천이라는데요. 다른 나무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가을에 가면 달래가 달리서 달래도 따먹고. 딱 지금 연한 새순일 때만 먹는답니다. 좀 세겠다. 그래. 한 며칠 지내면. 내가 지금 딱이 마침 맞다고. 지금 맞네. 내일도 안 되고. 야, 이거 얼음덤불이다. 얼음 튼 따가이 가자, 이거. 아, 얼음덤불 이거 부침 개먹으면 맛있는데. 맛있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그리고 이 줄기는. 이 얼음이라는 정말 국산 바나나예요. 딱 생김새가 국산 바나나 같이 생겼어요. 저도 어릴 적 얼음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순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가지로는 뭐예요? 이거요. 이 덩굴로 이제 이걸로 단수를 담으면요. 신경통에 그래 좋아요. 산나물들이 다 약재라는 건 들었지만 으름덩굴도 약효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른봄 새순이 도드려 할 때 단순, 그러니까 식혜를 만들어 드셨다는군요. 지금을 이물로 가지고 걸러가지고 이제 버가지고 삭해야지 밥을. 사람이 제일 많이 아픈 게 감기 아이라요. 근데 감기 이런 데 도움이 된 게 으름이나 보리수도 이렇게 식혜를 담아 감기 예방으로 먹었답니다. 만드는 방법은 식혜와 똑같습니다. 다만 으름덩굴 끓인 물로 엿질금을 거른다는 점이 다르지요. 밥을 넣고 은근한 잿불에 얹어두면 완성이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 이거 한 8시간 있어야 돼요. 예, 8시간 있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그래 먹으면 괜찮아요. 지금도 조금 달창해요. 예. 약초향도 나요? 예, 약향도 나고요. 예. 으름덩굴 식혜를 먹을 때 다른 나무 순들로 부침개나 화전을 만들어 같이 먹었다는데요. 옛날에는 저렇게 물을 이용해 기름을 둘렀지요. 기름을 아끼려는 어머니들의 지혜였습니다. 진달래 부침개 저런 거 부치고 이러느라고 나는 밀가루도 훔치내고 기름도 훔치내고 쌀도 훔치내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안 들켰어요? 아이고 들키면 난리 나지요. 그래가 안 들키 이제 엄마가 그거 쌀을 이제 우리들이 그래 훌치낼까봐 쌀을 이렇게 팽팽하게 다독거리나요. 그러면 이제 나도 또 그대로 다독거리놓게 큰 단지께 잘 모르지요. 동서 이거 먹어봐. 동무들과 화전 부쳐 먹던 댕기머리엔 어느새 흰머리가 희끗합니다. 하지만 그 맛 기억만은 생생합니다. 맛있네.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 옛날 맛이네.
그래 이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각지에서 이래 와가지고 형님 동서가 응. 돼가지고 응. 참말로 이런 걸 이래서 구워 먹고 이러니까 재밌지만 재밌어. 그 시절 생각하니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자꾸 웃기만 해도 좋다. 그때는 이제 시집 온다고 막년에 해준 참 제가 그게 이별 뭐 이별해라 송별회 해준다고 그게 해준다고 아들이 그래 돈을 내가 해주니 나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 내가 그거 하느라고 쌀도 한 대빠 군치고 무슨 인연인지 두 분 다 열 살 이상 나이 많은 노총각들과 결혼을 했다지요. 이제 4월 달이 이때인데 진달래가 만발했으니까 진달래는 하나를 끌고 와서 내가 순아 아가씨한테다가 이거를 선물을 한다 하면서 그래 고마워요 이래 부끄러워가지고 이랬더니 꼭 끌어나 주더라고요. 선보던 날 서로 첫눈에 반해 다음날 바로 약혼 사진을 찍었던 그날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편이 좋아했던 두릅 음식을 골고루 해볼 셈입니다. 참두릅밥은요, 참두릅을 데쳐가지고 넣고 우엉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은행도 넣고 여러 가지 넣고 해가지고 달래장 빡빡하게 해가지고 비비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남편은 순애 씨 음식은 뭐든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봄철에는 두릅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매끼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두릅밥도 짓게 됐답니다. 남편이 뒷산 계곡에서 다슬기라도 잡아온 날에는 개두릅과 참두릅을 같이 넣어 회무침을 했죠. 두 가지를 섞으니 향이 더 좋다던 남편 모습이 선명합니다. 네, 이 두릅 튀김은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던 음식인데요. 참두릅도 맛있지만 개두릅도 튀겨놓으면 맛이 은은해져서 아이들 먹기에 좋답니다. 고소해. 옛날 같으면 접시에 놓기가 바쁘게 세 남매가 서로 집어먹었을 텐데. 녹은 김치 실증 날 때면 산나물들로 간단히 물김치를 만들곤 했는데요. 돌나물이며 산부추며 개두릅 참두릅을 그날 뜯는 대로 넣었습니다. 고춧가루 푼 물을 넣어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익을수록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 상이 아이고 한 40년 됐는데 다 상이 구멍이 나고 그래 떨어졌어도 그냥 저기 버리지를 안 하고 내가 추억이 담긴 상이라서 이렇게 이 작은 상에 앉은 다섯 식구가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 먹는 모습에 부부는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겠죠. 반했지.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래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13년 살아서 물론 병석에서 뭐 누워있다 가셨지만 다른 사람 70평생 받은 그런 사랑을 다 주고 가신 것 같아.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죠. 하지만 순애 씨는 행복했던 기억을 붙잡고 그 기억으로 험한 세월을 웃으며 살았습니다. 누구나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는 소중한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픈 얼굴도 있고 무심코 웃고 마는 얼굴도 있겠죠. 무심코 그린 얼굴. 많은 얼굴 중 떠오르는 얼굴이 있듯 많은 산나물 중에 두릅이 오래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독특한 향과 또 맛 때문이겠죠. 이 기억이라는 것, 추억은 때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험한 가시 속에서도 향기롭고 귀한 두릅을 찾아냈던 분들처럼 가시밭 인생길에도 첫사랑처럼 설레던 순간이 또 오리라 아직은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